안녕하십니까. 108자재어 공부 좀 하겠습니다. 스님께서 일을 즐겁게 하라고 하면서 일을 즐김이라고 하는 항목 안에서 늘 지혜와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역시 42번, 43번 모두가 지혜와 자비에 대한 말씀이고, 41번도 역시 지혜와 자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4번도 역시 지혜와 자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처한 여러 상황에서 지혜로움으로 일에 임하며, 자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개인의 이득과 손실에 얽매이지 아니하면 괴로움도 없어진다.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지혜, 자비, 그리고 괴로움의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역시 44번에서도 자기가 처한 여러 상황에서 지혜로움으로 일에 임하고, 그렇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지혜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자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항상 보살은, 그리고 불자는 부처님을 믿고 불교를 공부한 사람은 자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자세, 그게 참 필요합니다. 또 남보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이득과 손실에 얽매이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개인의 그 세속적인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 얽매이지 아니하면 괴로움도 없어진다. 자신의 어떤 그 어려움, 또 손해 때문에 괴로워한다든지, 자기가 손해 보았다든지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사라진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다음 45번째. 마음이 형편에 따라 바뀌는 것은 평범한 사람이며, 형편이 마음에 따라 바뀌는 것은 성인과 현인이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형편에 따라 바뀌는 것. 그렇죠. 세상 사람들을, 99.9%가 전부 형편 따라서 마음이 바뀝니다. 다 평범한 사람이죠. 반대로 좀 뜻있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생각이 좀 다른 사람은 형편이 마음에 따라 바뀌는 마음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 바뀌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인과 현이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형편이 마음에 따라 바뀐다. 자기 인생을 경영해 가는데 내 마음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내가 우선이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정도로서 그 인생을 경영해 간다 하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거기에 따라가는 거죠. 그다음에는 46번째. 큰 오리는 큰 물길을 헤쳐 나오게 되며, 작은 오리는 작은 물길을 헤쳐 나오게 된다. 헤쳐 나오지 않으면 물길도 생기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뭐 다른 말로 바꾸면은 큰 사람은 큰 물에서 놀고, 작은 사람은 작은 물에서 논다. 그렇게도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부연 설명이 가능하겠죠. 큰 오리는 큰 물길에서 헤쳐나오고, 큰 물길에서 놀고, 작은 오리는 작은 물길을 헤쳐나오게 된다. 그렇죠. 작은 오리는 작은 물에서 놉니다. 또 헤쳐나오지 아니하면 물길도 생기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뭐그 성엄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자신의 경험을 거기에 비추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47번째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이 돌지 않으면 길을 돌리고, 길이 돌지 않으면 사람이 돌아가고, 사람이 돌아갈 수 없으면 마음을 돌려라. 아주 멋진 말씀이죠. 산이 돌지 않으면 길을 돌리고,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산 같은 그런 그큰 그런 그 장애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길을 돌려야죠. 피해야 된다. 산을 피해서 길을 내야 됩니다. 만약에 길을 돌지 않으면 사람이 돌아간다. 길이 글로 나 있지 않으면 길을 낼 수가 없다면은 사람이 딴 길을 개척해야 됩니다. 사람이 딴 길을 개척해야 됩니다. 뭐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또 그것마저 어려워서 사람이 돌아갈 수 없으면 마음을 돌려라. 그렇습니다. 내 생각 하나 접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모든 것은 다 적응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봉행불교 상습신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자주 강조하는 그 이야기인데요. 불교를 우리가 공부하고 불교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뭔가 내가 마음 관리 잘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결국은 사람이 돌아갈 수 없으면 마음을 돌려라라고 하는 것이 궁극의 열쇠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불합시오.